시간이 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언론협력 담당관 정덕채입니다. 지금부터 1월 28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과 또 중앙정부의 입장, 요청사항을 고려해서 그간 많은 고심을 해온 결과 오늘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바로 어제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분들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의 절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경제회생에 대한 도민들의 절박한 민심이 담긴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화답해서 지난 1월 20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에 대한 우려를 존중해서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대유행 추이를 보면 대유행 간의 간격은 점차 짧아지고 유행 기간은 길어지고 대유행 기간 중에 고점은 물론이고 저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차 대유행 이후 1천 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서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일주일 이상 300에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상의 저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의 위기가 끝이 아니고 수개월 내에 4차 대유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될 때를 기다린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입니다.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4%까지 떨어져서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경제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방역 위험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작년 1차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로 인한 방역 문제는 특별히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여전히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어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경기도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3차 대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방역에서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우선 신청 기간을 4주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한 개 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해서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현장 신청에 따른 혼잡을 줄이고 도민의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이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장 신청 시에는 방문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신청 가능 주간을 구분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요일별로 오브제를 운영해서 혼잡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신청 접수 장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방역과 환기, 안내 보조 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현장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 5만 5천 명에 그친 찾아가는 대상자를 저소득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서 현장에 오지 않으셔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장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에 발맞춰서 포천시에서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포천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서도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박용국 포천시장님과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급기준, 신청일정, 사용방법 등이 동일하고 포천시에 거주하시는 도민께서는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쳐서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여러분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한 달 반 기간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 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기 지역 화폐 카드나 또는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다들 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카드사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가 완료돼서 이 카드사들의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시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안내 절차에 따라서 클릭만 하시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오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있을 저희가 서버나 지원 용량을 많이 늘렸지만 혹여나 있을 혼선이나 대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신 분들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으로 끝나는 분들은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전에 신청해봤던 방식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3월 14일까지 사이에 주중에도 요일별 오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오부제는 2월 한 달 4주 동안만 한다라는 것이고 그 후 2주 동안은 오부제 없이 아무나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에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에 부모께서 또는 뭐 조부모, 법정 대리인들께서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성인이라면 가족이라도 대리 신청할 수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현장 수령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장 수령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약간 미뤘습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으로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통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당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하셔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기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에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주,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생까지 그 이전 출생자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60년대생, 그러니까 60년부터 69년생까지 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셋째 주에는 70년대생, 그러니까 70년부터 79년생까지입니다.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80년 이후 출생한 도민들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몰리면 현장이 혼잡해서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일별 오부제를 적용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4주간만 요일제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고 토요일에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오부제 없이 아무나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수령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증 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단체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확인할 것이고, 성인은 위임을 받으시고 말로 위임 받으셔도 됩니다. 꼭 뭐 문서, 인감증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로 위임을 받고 주민자치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위임받았다고 체크만 해주시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문서에 허위로 표시하고 대리로 수령하시게 되면, 물론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혹시 대리 수령 받아서 못 받게 된 가족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뭐 그럴 일 잘 없겠지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방문 수령이 좀 불편하신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즉 설 전에 곧바로 2월 한 달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 기간 동안 대상자를 추가 검토해서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발표한 것처럼 등록 외국인과 제외 교포 중에서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분들이 추가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간 늦게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전과 동일합니다.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가 가게 될 텐데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고 하여튼 6월 30일까지는 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미사용분 환수되면 코나 이 회사가 가진다는 그런 아주 악성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분들 계시던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도 재정으로 다시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에 경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입니다. 평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이 그냥 결제하시면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먼저 차감 처리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서만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별로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 지역화폐 불법 사용과 차별행위, 카드 사용하면 현금보다 10%를 더 받는다든지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깎아준다든지 하는 행위는 사실상 탈법 행위 또는 탈세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아주 극소수의 이런 탈법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 의뢰, 카드 가맹점 취소, 그 다음에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세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받는 바가지 요금, 이거는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부당이득 편취이기도 하고 물가 교란 행위이기도 하고 또 처벌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을 고발하고 가맹 취소하고 세무조사 의뢰 등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혹여라도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또는 차별행위, 중고거래가 아니라 할인거래입니다. 할인거래나 차별행위를 발견하시게 되면 경기도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저 도지사 개인 SNS로 신고해 주셔도 저희가 다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의 어두운 터널은 정말로 길고 또 경제 불황의 골은 정말로 깊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도 결국엔 끝이 있고 또 제 아무리 깊은 골도 우리가 메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가 위기 극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빠르게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서로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 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 방역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오픈 채팅창의 질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부일보 김수원 기자입니다. 지난 기자회견 당시 지급 시기는 당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 내용은 당과의 원만한 논의를 거친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발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서프라이즈 뉴스 정명달 기자입니다. 기본소득을 만든 배경과 2차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약간 이제 좀 벗어나는 말씀 질문이시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추세적으로 저성장 사회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술이나 자본은 충분한데 문제는 공급 역량은 충분합니다만 수요 역량이 취약해져서 결국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그렇다면 답은 수요를 촉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조절하는 정부의 재정 또는 통화정책은 결국 공급 역량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수요 역량을 강화할 것이냐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즉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은 부족한 시대의 정책은 공급을 강화하는 기업 지원 또는 공급 지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부족한 체계적으로 부족한 사회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기술혁명에 따라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의 핵심은 결국 수요 촉진, 소비 촉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계소득 지원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그것도 지역화폐와 결합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 선별현금지원 또는 2차의 선별현금지원보다도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장의 중소상공인들조차도 나를 골라서 나한테 몇백만 원의 현금을 주지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를 골고루 지원해서 우리의 매출을 올려달라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소비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사용되지 않고 축장되는 즉 이제 저축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증명됐고 이게 체감상으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방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뭐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지나보면 명백하게 그게 유용한 정책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언론인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현금으로 1인당 120만 원 가까이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10%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1,000불씩 지급했지만 4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55% 여전히 미사용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또 대기업 유통,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 소상공인들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승수 효과가 높은 동네 골목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서 훨씬 경제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형 유통점이 매출을 1조 원을 올려서 2천억의 순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2천억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금고에 또는 예금에 입금되고 마는 거죠. 안 그래도 돈이 남아서 계속 쌓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계속 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금액이 숫자가 하나 둘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조 원의 매출과 2천억의 순익이 동네 골목에 풀리면 이 동네 소상공인 본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통닭을 좀 팔아서 돈을 한 300만 원 팔아서 50만 원 벌면 그걸로 다시 뭐 신발도 사고 신발 가게 주인은 그걸로 막걸리도 사 드시고 막걸리 집 주인은 그걸로 아이들 용돈도 주고 문방구점이 살고 문방구점 주인은 다시 뭐 옷도 사고 그렇게 돈이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소비 승수 효과가 높은 이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돈이 풀리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결합된 지역화폐가 앞으로도 아마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이 전 세계적인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최무란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앞에 질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경기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기도 방역 상황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매우 통계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동이 많아지고 또 집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늘어나고 이동이 줄어들고 집합이 좀 제한되면 줄어듭니다. 그건 마치 우리 사회의 바닥에 잔잔하게 깔려있는 이 감염체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이 움직이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12월 1일로 방역이 강화됐고 특히 그중에 이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로는 2차와 3차 감염 유행의 그 사이 기간의 저점 이 저점이 대개 전국 단위로 보면 100명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이 1,000명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과연 그게 100명, 200명 선까지 떨어질 것이냐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그 정도 저점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쉽게도 코로나는 계속 확산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이 아무래도 300에서 500 사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거의 저점에 다다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곧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저점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느냐 또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방역수칙 수준에 대해서 막 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다음은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입니다. 이균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3차 유행 저점 확신하기 어려운데 경기도 재난지원소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시죠. 예, 이상은 같은 내용으로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선일보 조철호 기자입니다. 기초단체와 함께하자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그 기초단체들에서 그 매칭하다시피 대부분 결국은 예외 없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비축된 재난기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축된 재난기금을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독려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선별 현금 지원을 핀셋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수긍하고 돈은 보편 지원을 각 시군은 선별 핀셋 지원을 해서 보완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규제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제 포천시에서 다른 재정들을 조금 이제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바꾸든지 해서 시민 1인당 20만 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동두천과 연천이 작년 12월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동두천, 연천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때 저희가 1인당 만 원, 그 다음에 총액의 20%를 상한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포천은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한 사항도 아니고 또 뭐 독려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지는 좀 추후에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 오효석 기자입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처가 1차 때와 동일한 것인지 질문. 이건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수도일보 김영철 기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입니다.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차후 소비지원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여력은 있으신지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도 중앙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다른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계소득 지원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채 비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산정할 때 그 국채 비율에는 중앙정부의 국채도 있지만 지방채, 지방정부들의 지방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지방정부들은 부채 비율이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낮습니다. 역시 그건 아마도 빚내서 돈 쓰느냐 이런 비난 때문에 대체적으로 채무제로 뭐 이런 운동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장기간 사용하게 될 인프라 구축 비용을 현재 현금으로 다 지급해버리면 후세 세대가 마땅히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을 현 세대가 다 떠안는 꼴이기 때문에 그 균형 원칙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장기간 사용되는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 부담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시계일적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빚이 없다는 것을 칭찬하는 빚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채 비율이 너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제 회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미래의 지출보다 현재의 지출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제 미래의 지출을 현재의 지출로 땡겨서 지출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건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 현재 있는 기금 등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지급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는 미래 자산을 앞당겨서 지금 지출하는 것이 지출하는 걸 결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방채 발행한다니까 일부에서 아 그러면 도민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세금 더 걷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거나 아니면 음해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지방자치단체는 증세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딴 데 안 쓰고 이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주민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미래에 여러분이 내신 세금 중에서 미래에 쓸 돈을 지금 약간 앞당겨 쓰고 그때 가서는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그거를 다시 채워넣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께서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시니까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일보 강기정 기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오프라인 지급 완료 시까지 감안하면 4월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등 4차 대유행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도 계신지? 이것도 사실은 뭐 불가능한 가정을 통한 우려, 즉 기우에 가깝습니다. 소비는 언제나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도 다 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정부가 정한 수칙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 지원금 받은 돈으로 쓸 때는 수칙을 지켜도 우려가 더 높아진다.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도에서 10만 원 지원했으니까 이거는 방역수칙 지키지 말고 쓰자. 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생활비로 따지면 뭐 하루 이틀 분 생활비에 가족 단위로 따지면 하루 이틀 분 생활비에 불과할 텐데 그거 지원받았다고 방역이 뭐 악화되고 방역이 악화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리한 대외활동, 집단활동을 한다는 뜻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KDI 발표에 의하더라도 70%는 기존 소비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30% 정도 소비가 추가 소비가 생긴다는 것인데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것처럼 다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고 마스크 잘 쓰고 동네 마트 가서 그 감자 사고 쌀 사고 하는데 그 뭐 그리 큰 위험이 증가되겠습니까? 그럼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명칭 논란에 대한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 기본소득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던데 개나리는 나리가 아닙니다. 개나리는 개나리고 나리는 나리죠. 그런데 이걸 재난기본소득 했다고 해서 왜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